신경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영준 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사람. 이동조 씨 통해서 자금 세탁 하신 거 맞습니까? 이동조 회장을 만나기 위해 뉴스타파 취재진은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한 공장. 이동조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한해 매출액만 200억 원이 넘는 업체치곤 그 규모가 작아 보입니다. 주 사업이 기계 설비업이라는데 공장에는 앞치마를 두른 직원들 뿐입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도시락 공장이었습니다. 기계 정비라는 건 어디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제작하는 공장도 따로 있고. 저는 저하고 얘기 그냥 차례로 나왔어요. 여기 공장 말고 다른 데 또 있으신 거예요? 그런 사장님하고 만나봤어요. 카메라를 들고 와갖고 지금 이렇게 계속 기계 설비업은 어디서 하는지 물었지만 카메라를 막아섭니다. 여기 나가주세요. 여기 바깥에 나가서 하세요. 그 대문 밖에 나가고 이 공장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 나가서 하세요. 아니 그럼 우리 공장 사업장에 들어오는 걸 허락해야 들어오지 허락 안 해서 들어오셔갖고 지금 이렇게 행패를 부리시면 안 되죠. 취재진은 공장 밖에서 이 회장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차 한 대가 공장으로 들어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이동조 회장이 탄 차였습니다. 회장실에 함께 들어서자 그는 카메라를 의식하며 진열장의 사진과 상태들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때요? 평소 집무실에 진열해둔 사진들을 굳이 감춰야만 할 사정은 무엇일까? 취재진은 먼저 이 회장에게 박영준 전 차관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지난 2012년 검찰이 파이시티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준 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박 씨의 비자금을 세탁해준 사실은 당시 법원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장은 돈 세탁을 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장님 돈 세탁을 왜 해주신 거예요? 박영준 차관 돈 세탁. 돈 세탁 무슨 돈 세탁을 해줬단 말이에요? 박영준 차관이 받은 돈이 그 회장님 쪽에 세탁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돈 세탁 해준 거 없습니다. 그럼, 아니 그 돈 거래가 아닌데 네. 사람이 네. 친하다 보면은 네. 돈이 조금씩 뭐 잘못 오고가고 이런 게 뭐 1년 뭐 20만 원씩 50만 원 이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있는데. 그런 관계지. 그런 거 그거는 검찰 해명이 됐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지 말고. 그때 어떻게 해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자신은 이득을 본 게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MB 정부 아래에서 자신의 사업이 오히려 더 쇠퇴했다며 정권과 유착해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MB 정권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사업이 얼마나 제 개인적으로는 사업이 얼마나 망했는지 몰라요. 사업이 하루아침에 하는 것 같으면은 이게 어느 날 아침에 한다 이러면 그건 뭐 특혜를 받아 한 것 맞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회사 설립년도 있고 그 전부터 쭉 이래 발바가 해오던 건데 도약 단계가 쭉 단계 가다가 수도가 안 되는 거라. 왜? 이런 누구 모양 많이 가지고 사람이. 그러나 이 회장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힘듭니다. 뉴스타파가 단독 입수한 JN테크의 내부 자료. 지난 2007년 포스코의 기계 설비업으로 한 해 26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던 회사가 2013년에는 국내 매출만 2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0배 가까운 급성장입니다. JN테크가 포스코 건설의 협력회사로 등록된 시점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이었습니다. 매출액의 절반 이상은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포스코 건설 해외 사업 수주를 통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JN테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000억 원 넘게 하청 물량을 따냈는데 그중 70%가 해외 수주였습니다. 2020년 글로벌 탑 10위권의 건설 회사를 꿈꾸고 있는 포스코 건설. 여기 지구촌 곳곳에서 작은 변화를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포스코가 진출한 세계 곳곳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거의 안 했습니다. 네. 베트남이 지금 우리 베트남 정부하고 네. 정부하고 조금 뭐 하는 게 있어요. 하고 하는 게 있고 그거 말고는 안 합니다 지금. 그 규모가 베트남에서 그동안 하셨던 사업 규모가 전체 얼마 정도 되셨는지 기억하세요? 얼마 됩니다. 토탈 금액이 네. 토탈 금액이 너무나 적습니다. 얼마 정도? 네? 너무나 적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적어요. 이 회장의 말과는 달리 JN테크는 특히 2013년 한 해에만 910억 원을 수주했는데 이 가운데 브라질 납품 계약만 750억 원에 이릅니다. 포스코의 브라질 현지 제철소에 크레인과 레일 등의 설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는 바로 정준영 포스코 회장의 재임 마지막 해였습니다. 그 이전 몇 년간의 수주 금액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납품 계약을 그 마지막 해에 한꺼번에 따낸 것입니다. 브라질에 대해서 사업 얼마나 하세요? 사업을 조금 네. 합니다. 이 회장은 끝까지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포항 기업인들 사이에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 회장의 회사가 급성장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이 회장의 사업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시락 하고 이랬으니까 뭐 크게 뭐 지금 쪽으로는 뭐 풍발이 나겠을 거예요. 그 캄보디아에서 사업이 크게 망한 뒤로 신용불량자 상태였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뭐 그것도 불러놨으니까 신용불량자겠지.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박영준 씨의 측근으로 등장한 이동조 회장의 위세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당시 포스코 건설 부사장이었던 이태구 씨가 이 회장을 처음 만난 것은 골프장에서였습니다. 그는 이 회장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이 악수를 하고 뭐 자기가 이동주가 네. 그다음 그때도만 사실 이동주 관심 없었고 네네 왜냐면 그때만 가까이 왔는데 이동주 하는 사람은 골프장에 갔다 와서 알은 거야. 그 사람이 뭐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냐 살짝 물어봤지. 네. 그러니까 아 이동주 씨 몰라요. 이동주가 뭔데? 아니 박영준이 최측근 아닙니까? 박영준이가 이동조가 100% 다 들어줍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포항에 머물던 사이 이동조 회장이 먼저 취재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취재진은 이 회장과 포스코 건설 임원진들이 자주 술자리를 가졌다는 한 식당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박영준 전 차관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그거는 맞잖아요. 박 차관하고 긴밀한 사이신 건 맞잖아요. 친한 사이는 뭐지? 형 어떻게 살아? 그래, 님 이래 살아야 된다. 이래 살자. 앞으로 어떻게 살자. 그리고 이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대화하고 이런 건 진실적으로다, 그죠? 그럼 서로가 대화 속에 내 가는 방향이, 내 생각하는 방향이 같은 그래, 네 아우하자, 행동해라 이런 것도 되는 거, 그죠? 그러나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특혜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금이라도 진짜 바르게, 정직하게 그러니까 다시 이게 외국에 나가서도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성공을 했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런 좀 한 수 가르쳐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honesty is key. 네. 응? 투석세 이렇게 네, 네. 저는 이 정직을 토대로 정직이 네. 키다 네. 다른 게 없다 네. Honest is best policy 지금 네. 정직이나 정직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살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정직이 최고의 전략이다 그러나 이 회장은 소규모 도시락 사업가가 어떻게 포스코의 주요 협력업체가 됐고 한 번에 700억 원대의 해외 납품 계약을 따내는 실력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